제가 오늘 주제로 잡은 건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고요. 독산사동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례보다 중요한 건 그 근저에 깔린 거. 자원순환 마을을 만들 때 우리가 핵심을 뭘로 봐야 될 것인가. 독산사동 사례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벤치마킹은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모든 지역, 이거 꼭 무슨 마을만이 아니라 자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단장님 또는 선생님 같은 지역 주민의 주체, 그걸 원하는 주민, 같이 행동하려는 주민이 있는가가 핵심이어서 사례만을 본다고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독산사동 마을 내용이 1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잘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걸 잘하겠어 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맞나,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이걸 원하는 게 맞나를 보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를 이제 하러 오신 게 내가 사는 동네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욕구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서울시, 대한민국, 아시아, 지구촌 전체 이렇게 가는 건데 그 가장 내가 사는 마을, 그 앞단에 있는 게 지금 우리 가족, 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지금이든 아니든 그냥 일상 전반에서 지금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 블루 우울증 얘기하잖아요.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우리가 좋은 마을, 뭐 좋은 사회 만들고 싶은 게 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나는 어떤가 돌아보시고 나는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막 큰 성찰하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때 오늘? 지금 어때? 뭐 기분 어때? 뭐 일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굉장히 많고 뭐 이렇잖아요. 아니면은 일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 그 마음이 전체 내가 사는 동네, 사회를 돌아보고 나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그걸 드러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막 화난다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자신에게 표현하든 어쨌거나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독산사동 사례인데요. 독산사동이 재활용 정거장이 있고 전국적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우수 사례로 꼽힌 마을이고 정말 전국에서 막 이렇게 탐방 가고 그랬던 곳인데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할 때도 경기도 사례 같은 것도 참고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2017년과 18년에 걸쳐서 했던 거고 이걸 할 때 이미 재활용 정거장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정거장 가장 우수한 사례가 독산사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자원순환 마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가 하니까 저는 이제 이때 2017년과 18년 모두 다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했는데 이 정의를 여기로 치자면 지금 그 시행사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분들이 모여서 같이 정의 내린 거였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동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이게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마을이다라고 주민분들이 잡아주셨고요. 독산사동의 지역 현황을 보시면은 인구 17,000명입니다. 화곡 이동은 어떤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총 7,677세대인데 외국인이 3,000명입니다. 17,000명 중에서. 그리고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 뭐 흔히 저층 주거지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독, 뭐 다가구, 뭐 빌라 이런 그 주택 형태가 많았고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거점 수거 방식이었습니다. 거점 수거라는 건 우리가 요즘 그 집 앞에 내놓는 것 또는 아파트 단지 안에 내놓는 아파트도 일정하게는 거점 수거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집 앞에 내놓는 단독주택에서는 보통 문전 수거라고 해서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재활용 정거장을 거점으로 60곳을 운영을 했고요.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종의 분리배출대를 놓으면 거기 가서 배출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관리하는 도시광부분이 61분이 계셨고요.
60곳인데 왜 61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곳은 두 분이서 나눠서 하셨다고 해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치가 60곳인데 저희가 왜 정거장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 지점을 하셨어요라고 하면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 광,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좀그 놓기 좋은 곳,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은 거창한데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마대를 놓으면 가서 주민분들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조끼 입으신 분들이 도시광부. 도시광부라고 한 이유는, 광사는 생산, 그러니까 그 광부는 뭘 캐는 분이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폐기물, 흔히 말하는 쓰레기를 잘 관리함으로써 거기서 오히려 자원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해서 도시광산, 도시광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대자루에 모으면 이런 모양이 돼서 이걸 보내는 건데, 이게 독산사동의 재활용품 배출 체계입니다. 재활용 정거장에 이렇게 모이면요, 유리병, 고철 이런 것들은 금천 자활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활용 업체로 가고, 스티로폼 비닐은 금천 선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재활용 업체로 가고요. 이게 지역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금천은 이 체계로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잠깐 분리배출하는 것들, 왜냐하면 분리배출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것들을 여섯 종으로 해서 모았던 거잖아요. 그 체계를 말씀드린 그 이제 금천의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일반적인 생활 폐기물의 분해 기간입니다. 잘 썩는다고 하는 재사용 재활용 잘 된다고 하는 종이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문제가 이거죠. 플라스틱 500년 이상, 뭐 줄여도 400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알미늄 캔 같은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음료는 꼭 유리병으로 선택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른이셔서 제가 술이지만 가지고 왔는데 청소년 교육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마실 때 페트, 알미늄 캔, 그리고 병, 유리병 있으면 꼭 유리병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JTBC에서 팩트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보통 페트가 더 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용량이 크고 페트를 사용하는 게 가볍고 그리고 크고 그러니까 더쌀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유리, 페트, 그다음 캔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병, 페트, 캔. 그다음에 페트의 문제는 원래 맥주병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오비나 크라운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공병을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비 같은 경우 뭐 오비 크라운 마찬가지인데 유리병 자체에 오비라고 이게 그 각인돼 있거든. 각인이 아니라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막그 상표 붙인 건 크라운이고 이런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빈병은 회사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재사용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눠서 쓴 겁니다. 그런데 페트병이 들어오고 나서 유리병의 사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리고 갈색 페트병 재활용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다가 지금 공병 이렇게 빈 용기 보증금이 있잖아요. 2017년부터 올렸는데 이렇게 쭉 있고 병마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이 즐겁게 해보실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데요. 이 중에서 보증금제 대상이 아닌 병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이네켄입니다. 참이슬 처음처럼 복분자 칠성사이다 청아 하이트 카스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설중매 이게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이 낸 문제인데 제가 맞추는 분을 잘본 적이 없어서 계속 그 내고 있는데 하이네켄이 아닌 이유는 외국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분자 정말 많이 얘기하셔서 제가 아예 사진으로 가지고 왔어요. 복분자 보이시죠? 100원입니다, 100원. 그리고 하이네켄이 외국 술이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버드와이저도 외국 술인데 쟤는 100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버드와이저는 국내 생산한다고 합니다. 하이네켄은 재사용하려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버드와이저는 국내 생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소주 많이들 아시는 이게 다 각각 술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소주는 소주인데 상표는 다르지만 이렇게 100원이 있습니다.
아파트든 뭐 저층 뭐그 단독 주거 주택이든 간에 저는 난 이거 그 회수 안 하고 그냥 내겠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건 보증금 받고 반환해 주세요. 그래야 얘가 더 잘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장 인터뷰한 거예요. 국내산은 선별돼서 다시 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수입산 메뚜병은 안 되고요 라고 알려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보증금 제외 유리병들은 이렇게 다시 깨서 재활용 뭐 투명 유리병 투명한 게 뭐든지 다 재활용하기 좋습니다. 페트병이 좋은 것도 그렇고요.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투명한 게 가장 재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 그 유명한 초록색으로 유명한 그 페트병 있잖아요. 사이다. 그래서 그것도 투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그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깬 것들은 뭐 타일로도 쓰고 보도블럭에도 깔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게 자원 재활용이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맥주병 하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 재활용이 안 되는 아까 하이네켄 병 하나 재활용하기 위해서 공장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규모가 모아져야 되는데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 재활용이 잘 된다고 보면 그런 면에서 재활용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와인병이에요. 와인병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것 채로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많이 먹긴 하지만 일정량이 계속해서 모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양만큼. 그래서 세상에 재활용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규모, 생산, 다시 그 아까 그 원래 이전 앞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규모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인구 전체를 놓고 보면요. 아주 희귀한 소비가 아닌 한은 보통은 규모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모아주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 재활용 정거장 효과인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날 이틀만 해가지고 3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이거 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독산사동에서 엄청난 주민 반발이 있었고요. 이거 하셔서 성공하셨던 동장님이 이제 지금 행안부가 계신데 그 후에 이제 행안부 가셨는데 나는 그런 줄 모르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선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늘공 어쩌다 공무원 막 이렇게 막 구분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민선 동장이 되셨는데 구청에서 하라고 하길래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지라고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농담처럼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반발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했더니 일단 분리수거율이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내놓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자원관리사, 도시광부분들이 계셔서 이건 여기에요, 이건 돼요, 안 돼요를 알려주시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무단투기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단투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무단투기를 전 없애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건 모든 분들이 같이 봐줘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보통 어느 집 앞에 무단투기했다 걸리면 그 집 주인한테 걸리면 죽어 이런 집 있잖아요. 온 동네 떠나가게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정말 걸리면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요. 그러면 무단투기를 그 집 말고 다른 집에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분까지는 아니어도 동네 사람 모두가 누군가는 무단투기하는 걸 보면 한 말씀 하신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이렇게 뻔뻔하고 이래도 불편해서라도 계속하기 어려워지거든요. 물론 선생님을 괴롭게 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몰래 갖다 버리는 분들, 밤에 몰래 갖다 버리는 분들, 버리고 돌아서자마자 아닌 척하는 분들, 내가 방금 봤는데 아니라고 하는 분들, 정말 사람 팔짝뛰게 하는 분들 계시긴 한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바꿀 것인가 함께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수거율이 일단 상승했고요. 그리고 상태가 우수합니다. 리백 가게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동안 파봉을 해봐요. 그러니까 봉투를 뜯어보는 건데 보통 서울의 경우에 이제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 파봉해보면은 실제 종량제 봉투에 들어갔어야 할 거는 뭐 14%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온갖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상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뭐 그냥 뭐 쓰레기봉투 얼마나 한다고 뭐 이러면서 거기다 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상태가 우수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뜯어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제 그 비율이 높은 거예요. 종량,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해야 될 것들이 적은 거죠. 그리고 상태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무단투기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로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어서 그다음에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 그래서 효과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효과가 이거예요.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무슨 삶의 질이 높아져? 이러실 수 있는데 길 가다 쓰레기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쓰레기가요. 조금씩 한두 개만 있어도 거리 미관이 다르거든요. 우리 밥 먹을 때 생각해보니까 식당 가서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럿이 모여서 밥 잘 먹고 요즘 여럿이 먹기 힘들죠. 밥 잘 먹고 조금 전까지 밥상이었는데 거기에 휴지 하나만 얹으면 바로 밥맛 뚝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 밥상은 뭘 먹을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가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뭘 버린다는 거. 그래서 골목이 깨끗해지고 지역 전반적인 이미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우리 동네에 대한 마음 그리고 자존감 같은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산사동 주민분들이 발전 욕구가 있으셨어요. 우리가 재활용 정거장으로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마을이 됐어. 이 분야에서. 그래서 지금은 분리배출로 제일 잘하는 마을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걸 원하셨어요. 우수 분리배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역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순환과 나눔을 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재활용 정거장에 나오는 물품들은 분리배출, 재활용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지역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자원들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하는 아는 뭐 그 맘카페 이런 데서는 애기 옷 같은 것들 예전에 아는 이웃끼리 나눴던 것처럼 옷을 비롯해서 요즘은 옷 같은 거 그 옷 수거함에 넣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옷 수거함에 들어가면 사실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모아서 이것들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순환과 나눔의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분리배출을 관리하는 재활용 정거장을 관리하는 도시광부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강사 활동, 시민교육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역량 강화를 원하셨고 그리고 전체 주민들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화곡이동 마을처럼 협치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2018년에 한 건데 이게 서울시가 화곡이동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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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좋으신 거예요. 서울시가 이 사업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다 하면서 드는 돈이 1억이 안 됩니다. 1억이 안 되는 돈으로 이 사업을 다 하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처음으로 협치 사업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가 돼서 두 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데 공통으로 이걸 다 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 마을 다. 이 라운드 테이블, 왜 그 타운홀 미팅 같은 거야? 그 주민들이 뭐 정하고, 그 다음에 추진단 구성하고, 배출 체계 조사하고, 사례를 조사해서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자원관리사분들이 원하는 역량 강화하고, 우리 동네에 자원순환 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저층 주거지, 단독이나 빌라가 많으니까, 그런 소형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설치 같은 것들 지원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해라, 라고 했고요.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도 하자. 그래서 거기 남문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 같은 것들 사용하기도 같이 좀 노력을 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 있잖아요. 큰 마트들은 이미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으니까 작은 마트에서도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를 같이 홍보하면서 협약해서 하자고 하고 그리고 기부데이 나눔장터 같은 것들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외국인이 3천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거주 지역에 쓰레기 분리배출 좀 실태 조사해서 그분들도 잘 실천할 수 있게 안내하는 거. 그다음에 도심 지역 청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뭐 골목길 무슨 화단 조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토론회 하고 성과지 제작 이 과정을 했을 때 이거를 정말 모두 다 했습니다. 전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라는 걸 정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사실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면 좋을 텐데, 여기 보시면 주민 환경 교육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산 사동의 가장 큰 힘은 이겁니다. 주민 간담회, 그리고 그 자원관리사 이분들이 지역의 주체가 돼서 지금 오신 단장님, 그다음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지역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 주민분이 계신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정에서 서울시에서 강서구청에서 1억 아니라 10억을 넣으면 뭐합니까? 그걸 이용을 하지 않고 의지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잘 그걸 활용하시면은 큰 성과를 내는 거죠. 이게 했던 교육 중에 하나인데, 분리배출할 때 많이 모르시는 거,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처럼 사기도 재활용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기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뚝배기, 왜 뚜껑 깨진 거 뚝배기 몸체만 나온다거나 이런 거 많거든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작은 미니 화분 같은 것들을 만든 거예요. 요즘은 다육이 많이 키우시는데, 벌써 뭐꽤 되긴 했죠. 화분에 구멍 필요하잖아요. 이런 작은 화분은 구멍 안 뚫어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교육은 구멍 뚫는 걸로 했었어요. 이겁니다. 주민분들이. 여기 좀 밝아서 잘안 보이는데, 얘가 뚝배기예요, 뚝배기. 그리고 뭐컵 이런 것들 멀쩡해 보이는데 뭐 이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독산 사동 같은 경우에 이런 걸로 화분 만들어서 주민센터 앞에 놓고 이런 거 했어요. 그다음에 도마도 그렇게 버려지는 거 많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다니시다 보면 뭐가 많이 버려질까, 이걸 어떻게 다시 살리면 좋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전 논의해 보시면 좋겠는데, 전 많이 보는 것 중에 다리미판도 엄청 많이 버려지거든요. 도마 같은 경우는 나무 도마잖아요. 이런 화분을 만들어서 인테리어 장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판처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 같은 곳에서. 그래서 한살림 같은 경우에 생연 매장인데 서울시하고 플라스틱 없는 매장 그 같이 협약을 하면서 도마를 가지고 플라스틱 없는 매장이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간판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냥 사례고, 이건 제가 인사동에서 아주 예전에 찍어온 건데, 앞에 본 뚝배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화분들이 몇만 원씩 해요, 인사동에 가서 판매하면. 근데 재활용 정거장에서는 뚝배기 분리배출하게 나오면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바꾸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비닐로 뭐 나비 만들기 했던 건데, 이렇게 전시하면은 멀리서 보고 막 칠보, 이건 독산사동에서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사례로 가져온 건데, 비닐은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제가 감수성 교육인 거지 비닐을 안 쓰는 게 최고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장재를 줄이면 40%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만들기를 한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버리고 쓰는 플라스틱도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은 소중한 자원이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고요. 뭐 인형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다 넘어갈게요. 면생리대. 면생리대 같은 경우는 일회용 생리대가 갖는 환경, 보건 문제 두개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바다에 쓰레기 많은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우리 제주도도 뭐 쓰레기 엄청 많습니다.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해변에 가보시면 어디나 있습니다. 유리 조각들. 그걸 가지고 이런 목걸이 만들기 같은 것도 했었고요. 앞에서 쭉 나온 15개 사업 중에 자원순환 지도 만들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가 어떤 데들이 있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동네에 처음 이사 오시면은 화곡 이동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가 고장났으면 이거 어디서 고치지? 그리고 요즘 이웃집하고 이렇게 가까우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수리센터 어딨지? 그다음에 철물점 없는 동네도 요즘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곳들을 다 모아서, 이거 주민분들이 다 조사하셨어요.
그 주민 추진단에 계신 분, 말하자면 단장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정보를 만들었는데, 이게 공간 총 이렇게 그 수선점, 수리점, 재활용 센터, 고물상, 재사용 가게, 재활용 정거장, 의류 수거함, 공유 주차, 여기 기타에 뭐 가게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철물점, 뭐 지물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수리점. 그 중에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건데, 내가 이 동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거 있는 걸 몰랐어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가지고 온 건데, 참여하신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좋은 가방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 보통 강남 가거든요. 엄청 좋은 거다 이러면. 그래서 어디 가서 고치지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 이런 거 수선하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정말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는 거예요. 발굴이 아니라 발견이죠. 원래 있던 건데. 그래서 그런 여기 보시면은 운영 시간 일이 있을 때만 그래서 전화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이런 데가 어디가 있나를 찾아보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함, 독산사동은 특이하게 공유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은 여기다 갖다 두면은 다른 분이 가져가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공유 상자예요. 공유 상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장점은 그냥 다 느끼실 테니까. 단점은 내가 물건을 넣어놓으러 갈 때는 편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가지러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물건을 보고 이게 내가 쓸만한지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열어보고 서성해야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내가 뭐 넣으러 갈 때는 자랑차게 가는데 뭐 쓸만한 거 있나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은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그냥 장을 열어서 순환시키는 게 훨씬, 장터 방식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 주차장도 있었고요. 공구도서관 뭐 이런 거 요즘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마을우산 정거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은행 가려고 나왔는데 비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이런 공유 독산 사동 마을 공유 우산이 있어요. 그럼 아무 데나 가서 쓰고 그걸 다시 아무 데 이게 이 우산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다 조사를 해서 표시를 했어요. 점으로. 우리가 이런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알진 않아요. 근데 일단 주민센터에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 지도를 갖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미 주민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가 있지? 그리고 저는 더 좋은 건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곳이 있는 거라고 생각. 주민센터에 물어봐도 좋고 또는 추진단 내에서 뭐 그런 활동을 하셔도 좋고요. 공유가 나와서 은평물품 공유센터 잠깐 넣은 건데 이거는 은평에 있는 주민 참여 예산을 받아서 만든 곳입니다. 그냥 물품들을 굉장히 좋은 물품들이거든요. 빌려 쓸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장터를 여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부데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이 주민센터 앞에서 같이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장터 같은 거 했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잖아요. 물론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하고 있는데 시간 제한을 두시면 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1시간에 5명 들어가기 이런 거 있잖아요. 1시간에 10명 들어가기 하면 3시간 하면 30명 할 수 있잖아요. 지역에서 주민 30분이 이거 와서 볼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게 충분히 소화할 만하거든요. 이거 독산 거긴 사동이었고 삼동에 이런 놀이터 나눔 장터 같은 것도 있었고요. 아까 주민분들이 일상적인 순환 체계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위한 공간으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게 마을 가게로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욕구가 있으셨고 독산 삼동 주민센터에 교환 가게, 녹색 가게가 있었어요. 물건을 가지고 오면 다른 걸로 교환해 갈 수 있는 매장이었거든요. 그걸 우리 독산 사동에도 만들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논의를 하셨고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 사업에 어차피 결과물이 그게 있었던 건 아니고 주민의 욕구였기 때문에 구청하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고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었고요. 서울에 재활용 플라자는 업사이클, 재활용, 다음에 재활용. 그러니까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 된 리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신 제가 보여드린 이거. 페트병을 그냥 페트병을 가방으로 만들었더니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게 됐다 이런 거요.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용 플라자가 있고 동네마다 동네를 거점으로 해서 자치구를 거점으로 해서
일상적인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리에너 플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개구의 시범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성북, 강동, 서대문, 송파, 한 군데가, 노원, 이렇게 5개 만들어집니다. 제가 강서 양천도 좀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리에너 플라자 아무튼 이렇게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이 다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리에너 플라자 자치구 다니고 시범 사업으로 2019년에 리에너 사이클 샵이라는 걸 했어요. 이걸 독산 사동에서 우리가 마을에서 이런 거 하고 싶어라고 했던 모델이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냥 짧게 그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부분에 무엇을 어떻게 다 담겨 있던 거라서 이건 그냥 그 독산 사동 일부 참고하실 만한 것만 한두 개를 보여드린 거고요. 우리가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자원순환은 그냥 쓰임새 찾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만들어진 세상 만물 모든 것은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시키느냐의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물건 보시면은 날좀 고쳐서 다시 사용해 주세요. 이런 외침을 들으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저는 단장님 저번에 얘기해 주신 거 듣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고 저는 느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그렇게 만들까?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에너지가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교보문고에 해마 분기별로 현수막 걸립니다. 이게 1등입니다. 1등. 모든 사람들이 이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좋았어요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저는 이게 자원순환의 핵심에 가 닿는다고 보는데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핵심은 너도 그렇다. 세상 만물이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원을 그런 마음으로 세상 모든 물품,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물건 이런 것들을 다그 마음으로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쓰레기 따로 있고 자원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원으로 알아채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함께 관리하는 거. 호랑이 집주인이 있는 집만 무단뜨기가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관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언제나 실천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최대한 참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